엄청 보기 시켰는데. 나 혜유 씨한테는 너무 경직된 표정이 있으면 떨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좀 한번 웃어보십시오.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계획이도 한빛사무사 나오셔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운 목회 현장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 후에 미동부 기아대책 원례 및 정기총회로 모임을 갖습니다. 주님, 이 모임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마음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기총회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며 서로 아름다운 해무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믿음의 덕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아대책 기원은 뭐 특별히 전명을 하고 뭐 숫자를 세고 뭐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좀 부드럽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총회 시작하겠습니다. 해순책도 그렇고 사업보고부터 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켜보세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일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 앞에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참 그 우리가 그 후원의 밤도 후원의 날도 또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져드는데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우리 회장님이랑 똑같이 모든 분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빠져야 된다는데 그걸 강권적으로 이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에 한 올해 그 5월달에 새해 신앙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후원의 날을 다시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 해기를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후원하시는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제때의 그 후원금을 또는 이렇게 저한테 그 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하고 또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잘 그 우리 그 이동국적이야 지키고 그 후원하는 아동들에 대한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아,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신 분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나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저 내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복잡한 일들이 좀 있고 그랬습니다. 이게 또 우리 기독교 단체 보니까 부족한 부분 서로 이해하면서 또 이렇게 잘못 서로가 잘못된 거는 또 시인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감사보고 하셔야 되나? 주셔야죠. 네, 감사보고. 감사보고 전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동국제 계약의 제 기구는 은행 스테이트먼트 비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아동결연 비자와 여러분들이 29시면은 일반 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회비를 받고 오실 때 아동결연 후원금 별도, 후원금 일반 회비 별도로 해서 내주시면 재정부 신분들에 대해 흥정이 되지 않고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협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감사를 하면서 사실 감사와 해결하는 것은 전문직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 미동국제기업의제출과 그동안에 어쨌든 여기는 교협하고 목사하고는 다른 데입니다. 이 재정은 굉장히 얼마가 안 돼도 까다롭고 또 성급이도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올해 박진환 목사가 사무총장까지 하면서 해결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증한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의 문제 때문에 지금 총회가 한 달을 지연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거는 우리 박진환 목사님 열심히 잘하시고 은행에 잘 입금도 하시켰는데 첫 번째 문제는 그 앞으로 회기에는 오늘 회비를 내시면 적어도 내일 아침에 원장에 등록을 하고 은행에 디파짓을 해갖고 원장의 날짜와 은행 디파짓 시간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지가 않으니까 토탈은 맞아도 그걸 맞추기가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꼭 회계되시는 분, 새 회계에 회계되신 분은 꼭 그거를 미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원장을 꼭 준비해 주시고 해서 오늘 다른 거는 박진환 목사님이 수고하셔서 집화지기라든가 이런 거는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계 감사 보고 아동 결혼이 33,325불, 지출이 23,340불, 잔액이 아동 결혼은 9,985불이 잔액이었습니다. 일반 회계는 1,318불 18점, 지출은 3,580불 86, 잔액은 6,710불입니다. 이것은 은행 스테이트먼트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원장과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조율된 것뿐이고 그동안 어쨌든 사무총장 하시면서 정말 전문도 아닌 재정보고 하시느냐고 박진호 목사님 아주 혼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박수 쳐드리기 바랍니다. 몇 번 했어요? 감사를 세 번 했어요. 세 번 맞았습니다. 난 박진호 목사님이 궁금해서 커피 한 잔 사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내가 보면 박진호 목사님이 사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고생하셨어요. 이사까지 가셔갖고 또 멀리 그다 또 연세 들어가시려고 치매 증상도 있을지 모르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내, 저한테 전화하면 내가 소리 지를까 봐 벌벌 떠는 것 같아요. 전화가 이제 그 복잡해지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 이거 감사 보고는 일단 받아야 되니까 그죠? 이건 단순 보고가 아니니까 받기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대청합니다. 네. 네, 이렇게 모두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그 다음에 재정보고 결산보고 이제 요거 지금 재정결산보고 사무실에 나오셔서 뭐 이거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딱 하시죠. 뭐. 우리 전희수 목사님이 저희가 변론해 주신 거 아니고 있는 사실을 팩트를 갖다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 저는 그 회계 교회 재정제가 오래 봤습니다. 교회 재정하고 뭐가 틀리냐?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딱딱 끊어지는데 제가 장부가 여러 개 있어요. 디테일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시면 앞으로 하신 분들은 너무 이지. 그래, 그 다음에 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데 여러분 광고 뒤에 보면은 그 제가 했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거 안 해봤어요. 제가 처음으로. 근데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후원금을 내면은 얼마를 하게 되면 그것이 그 달에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달에 은행 스테이트먼트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상에는 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장부상에는 1월 달에 그 다음 달에 들어온 거 다 저거 집어넣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짬뽕이 돼갖고 장부는 맞는데 또 시대마다 맞는데 그것이 우리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전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장부금 보고 다 갖다 놓고 저기 그 내가 그냥 그걸 다 보시라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선별해서 이거 정말 했으면 좋겠다. 완벽하게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전 목사님이 그럴 필요 없다고 너무 고생했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심나고 아시고 싶으면 좋은데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우리 보통 할 때는 디테일하게 제가 해놨기 때문에 그 개인 헌금과 이름과 액수와 그거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회비 납부도 그렇게 도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파야보시를 그 애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께 카페에서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고 싶고 원하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근데 오늘 나는 체크에 하나에 다 썼으니까 오늘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두 장을 예, 아, 회장님서부터 모범을 보이셔야지. 어 그래 그러면 네. 오케이 뭐 그러면 오늘 못 받는 거 이제. 예. 전에 10분 20분을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 회비에다가 체크를 쓸 때 여기 회비 그 아동 후원금과 회비를 같이 섞어서 하지 말고 따로 내주면 정리하기가 좋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비하고 후원 아동 우리 동거들은 알아들었는데 혹시라도 회장님 그 오늘 그 체크를 분리 못해서 안 내지 마시고 오늘 한 카테고리 오늘 안 내지 말래. 그 이따 얘기해요. 오늘까지 내시라고. 오늘까지 허락을 받으세요. 자 어쨌든 자 지금은 이제 임원선거인데 임원선거는 이제 그 감사까지만 하면 되죠. 감사 일단 네, 감사 감사까지 자 회장 선거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누가 추천을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다 아니까 박희철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네, 네 그렇게 모시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자 무슨 이의가 있으십니까 특별히 아니면 전부 전체적으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제 감사 문제는 선출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 제가 그 추천하는데 감사는 그 내년에 올해 우리 전희수 목사님을 추천합니다. 아실 사람 아니 난 추천 안 해도 내가 하겠다고 알았어 추천 안 해도 그래 이지아 대책을 좀 내가 정신 똑똑할 때까지 네. 감사를 좀 오케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이렇게 자진해서 할 수 있어요. 교계에서도 이게 문제가 없이 이게 나가는 거지 네.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은 다 은사가 따로 있잖아요. 난 이게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런 데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예, 그거를 예. 여러분들 부정을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주려고 예, 그렇죠. 저를 감사로 해주십시오. 맞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자진해서 하는 거 이거 참 기아 대책이 모든 단체, 우리는 정치단체 아니지만 지금 본을 좀 받도록 그렇게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 그냥 막 무겁게 앉아있고 막 그러면 색소폰 부르고 싶어 그러면 막 자, 어쨌든 부드럽게 좀 해주시고 그러면은 신부 임원 교체 뭐 이거 이게 좀 약간 그런데 제가 하나 여기서 이제 안건을 내놓고 목사님이 결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안건을 내는 겁니다. 요거 하시기 전에 뭐냐면 그 김혜정 선교사님 그죠? 전희수 목사님 말씀하시게 나을까? 네, 저기 김혜정 콜롬비아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 구스타보 선교사님 여기 마이크 대고 남자분이 굉장히 또 사역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제 미주에 한 번도 안 오셨거든요. 이제 미주에 오시면 어떤 세미나든가 이렇게 연합 활동이 있대요. 그래서 비자를 받는 가운데 쉽게 받는 방법은 어느 기관에서 초청장을 보내주시면 좋답니다. 그래서 미동부든지 휠스에 얘기했는데 먼저 내가 미동부에서 받으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억셉트 하시면 우리 이제 새로운 회장단에서 해야 되겠죠. 그 우리 구스타보 초청장만 이제 그 변호사한테 가서 서식 있겠죠. 그래서 보내주시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관계 그런 부분에 좀 아시는 분이 도와주셔서 박유선 목사님 그거 안건인데 그거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시고 내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릴 것을 그걸 결정하시고 그 선교사의 집하고 박성원 목사님 그 얼마씩 드린다고 드렸어요? 나왔어요. 예? 아니 뺀 게 아니라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거기다 또 전화를. 그러나 오늘 같은 날 총회하는 날 같이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게 좋지 그게 항상 공적인 일은
오늘 나와야 되는 거잖아 오늘. 그 나와서 박성원 목사님 여기 회원인데 전달식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이게 지금 서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침묵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이런 문제는 침묵이 아니거든. 그런 건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회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부드럽게 하는 거고 이런 공식적인 것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제 일단 결정은 다 됐죠. 예. 한 선교사님하고 이제 박성훈 나누는 집하고 1,000불씩. 얼마씩? 1,000불씩. 1,000불? 네. 1,000불씩. 오케이. 자, 그리고 나오셔서 그 안건을 저 결의를 하세요. 그래서 나오세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 그거. 선통사를 보내는 거. 이제 목사님이 신 회장이니까.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전직 회장님들이 쌓아놓은 그 타위 또 정성껏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앙권에 대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김희정 선교사님 같이 동행하시는 그 선교사님 초청장에 대해서 보다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감은 다 이해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박성원 목사님이 섬기는 나눔의 하우스요? 예. 거기 1,000불입니까? 얼마예요? 그 나눔의 집 그 저기 그 지금 그 건물 구입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거기도 후원하는 거예요. 예, 후원금 예, 주기로 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이미 준 거예요? 안 줬어요. 아직 안 줬어요. 안 줬으니까 다음에 주기라 다음에 나오실 때 주면 되고. 그렇죠. 다음에 그런데 이번 회기에 이제 12월 말까지 결산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1월에 해야 될 거를 지금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후원금 나가고 그런 것은 12월 말까지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1월달 목사님 회기에서 그 재정이 된대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정돼서 장부에다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박진아 목사님하고 그 문제는 잘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천불에 대한 지원금은 주기로 어디 합의하시면 가하시면. 아니 그건 이미 됐어요. 됐으면 그러면 그 이제 다음에 네, 네. 박성원 목사님 오시게 해가지고. 여기 같이 선교사님 예, 같이 예, 지불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진아 목사님 너무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박수 한번 다시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님은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총무님께서 또 금년 또 수고 좀 해주시고요. 감사님은 선출됐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회계를 이렇게 막 뭐다 어렵게 생각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를 내가 뭐 19년도도 이렇게 했고 그래서 회계는 일단 내가 관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진아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관계를 잘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제가 관리하면서 또 이제 매달 보고와 그 전 19년도에 했던 그대로 또 잘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또 우리 김인환 장로님 볼 때마다 감사를 드린 게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때 내가 처음에 참석해서 두 번까지 참석했는데 이제 회장이 황정희 목사되고 그 다음에 이사장이 김남수 목사님 된 뒤로는 내가 발을 끊었다가 우리 유상렬 목사님 만나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들어와서 여기까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섬기기를 바라고 우리 장로님 항상 든든히 옆에서 서주셔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폐의 기도를 마치고 질문이 있어요? 네. 네. 이게 안건인지 질문인지 일단 이건 총회니까요. 네.
제가 이제 커넥티컷에서 살면서 네. 이 총회 끝나고 항상 궁금점이 있는데 네. 지금 IT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 선교 그 우리가 지원하는 네. 그 아동들 네. 물론 다 입력돼 있고 다 이제 자료가 있는 건 압니다. 네. 그 아는 그 배경으로 인해서 그래도 총회니까 네. 이거를 문서화하는 한 번 1년에 한 번은 좀 문서화해서 문서화하는 그 내용은 담임 목사님 이름 담당하는 교회 그리고 어느 지역의 아이들 이름 얼마 이렇게 해서 그 우리가 비주얼리 볼 수 있는 그런 상정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건 우리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행정을 보고하면은 얼마 수입 지출 얼마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는 정말 몇 교회가 인볼브 되어 있는지 어느 목사님이 얼마큼 하는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도 차원, 복음 차원 그 행정에 대한 클리어파이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이걸 상정이라 그래 뭐라. 네, 조 목사님, 조 목사님 이야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재정을 이제 석 달 말에 한 번씩 보고할 때 보면은 그 교회에서 몇 명하고 얼마 내고 그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금년에는 그렇게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지원했던 교회에서 지원했던 것이 매년 매년 잠깐만요. 매년 봄이면 그 지원했던 이름들과 모든 것이 이렇게 오거든요. 한국서 오면 그것도 지금 보내드리고 이렇게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섬기며 또 성도를 섬기며 정말 연약하고 연약한 아이들 생명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섬기는 목사님들과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섬기는 교회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또 금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지혜를 주시어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동부 국제기아대책기구가 되며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